18장에서는 에러 핸들링입니다. 에러를 처리하는 방식을 다루는데, 로스트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에러 핸들링 방식이에요. 여러 가지로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데, 제일 먼저 볼 것은 패닉 부분입니다. 패닉은 그냥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거죠. 다운되고 끝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. 그게 패닉입니다. 그리고 옵션과 언랩 혹은 리졸트라든가 등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에러를 처리를 할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. 제일 기초적인 패닉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패닉은 그냥 프로그램을 끝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죠. Give a princess에서 gift, 공주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gift가 만약에 스네이크이면 패닉이 되는 거고, 뱀을 선물 받으면 패닉이 되겠죠. 그렇지 않으면 I love, 다음에 gift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첫 번째는 공주님에게, 공주에게 테디베어를 선물을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스네이크를 선물해 볼 거예요. 테디베어를 선물했을 경우 I love teddybears 해서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죠. 그런데 만약에 스네이크를 선물하게 되면 바로 패닉이 발동되고, 패닉이 발동되면 프로그램을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스레드를 빠져나가요. 나중에 우리가 스레드를 공부하게 될 텐데, 지금은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메인 스레드밖에 없어요. 메인 스레드를 빠져나갔으니까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거죠. 그래서 메인 패닉트 at 해서 어디서 패닉이 되었는지, 세 번째 줄, 그렇죠? 세 번째 줄 얘기죠. 여기서 패닉이 되었다는 것이 표시가 되고, 그리고 lost backtrace equal one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패닉이 발생한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따가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패닉은 제일 간단한 거예요. 그냥 프로그램 스레드를 중단하는 겁니다. 지금은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니까 메인 스레드를 중단하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거죠. 스레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패닉이 발생한 스레드만 중단되고 나머지 스레드들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어서 옵션과 언랩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패닉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